이제 여러분 이게 K63인데 풀 내란 게 드디어 왔어요. 이제 이거 리뷰 찍었죠. 요건 이제 키보드 공장장님 키랩에서 해주신 건데 가격은 13만원 들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소리가 엄청나게 좋죠. 요거는 이제 LED까지 다 제거를 한 겁니다. 왜냐면 이제 체리식이 여러분 체리 축에 이제 LED가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는 거 옛날 구형식 체리는 그게 엄청나게 LED가 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간섭이 있어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고 또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고 쓰더라고. 근데 예민한 사람들은 쳤을 때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보통 빼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굳이 안 빼도 되고, 근데 빼면 확실하게 조금 더 타광감이 좋아지죠. 안 걸리니까.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키캡을 끼웠는데 이건 이제 덕기 키보드 캡이죠. 근데 제가 이걸 받고 얘를 써보니까 이제 맨 처음에 그거 할 때는 몰랐거든요, 여러분. 이제 쉽게 말해서 이걸 그냥 온전한 튜닝 안 한 상태 쓸 때는 몰랐는데 튜닝 다 하고 써보니까 키캡 차이가 좀 있더라고. 얘는 소리가 여러분, 와, 거의 벽돌입니다. 도마 키보드. 이게 거의 벽돌 키보드죠. 이건 도마를 넘어서가지고 벽돌급인데, 얘도 그만큼 충분히 좋단 말이죠. 좋은데, 뭔가 이게 타건 느낌이 얘보다 신기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봤더만, 키캡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 덕기 키캡이 여러분 정말 좋거든요. 요거는 뭐, 여러분 이제 PVT 키캡입니다. 이제 커세요. 요건데, 여러분,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 한 5-6만원 해요. 5-6만원 하고 얘가 가격이 얼마냐면 요건 다른 모델입니다. 얘는 이제 위에 조커라는 이제 그거고 똑같은 이제 덕기 키보드인데 이제 한마디로 색깔이 달라요. 똑같은 거 아니 그래가지고 다른 걸 시켰죠. 근데 얘는 5-6만원. 근데 이제 장점은 뭐냐면 이제 PVT 키캡 더블샷은 이거 커세어 거는 요 밑에 별이 다 호환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커세어 거니까 이제 커세어가 밑에 그런 변태 별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호환이 안 됐으니까 이게 가운데에 끼어는 거고. 근데 이제 굳이 이 밑에 것 때문에 얘를 써야 되나 그런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 이게 얘가 제가 써봤는데 확실하게 두 개 다 번갈아 써봤어요, 여러분. 근데 확연하게 이 덕기 키캡이 이런 저 키캡 PBT를 거의 다 구매했습니다. 타오바오의 유명한 PBT 다 구매해서 끼워보고 일반적인 국산 제품들 그 좋은 거 다 끼워보고 한마디로 뭐 이중사출부터 해가지고 다 끼워봤어요. PPS는 얘네들은 이제 호환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축방향이 이제 당연히 반대방향이라서. 근데 끼워봤는데 얘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야, 진짜 덕기 키캡이 거의 PBT의 끝판왕이라 불릴 정도로 써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 표면 자체가 완전히 아예 다릅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이게 이제 커세요, PBT. 딱 봐도 조금 이제 울퉁불퉁하고 거칠거칠한 거 보이죠? 진짜 싸구려 키캡 ABS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한번 이게 만지면 꽤 거칠거칠합니다. 얘가 엄청 거칠거칠. 칠 때 그래서 보통 저는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타건을 치는 보통 이렇게 타건을 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칩니다. 타자를 칠 때 좀 미끄러지면 치는데 쟤는 미끄러지는 감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얘는 근데요 보시면 표면이 거의 이거는 뭐 그냥 아예 이제 그 관계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표면이 좋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보이시죠? 야, 그래서 이게 진짜 맨들맨들하고 얘는 진짜 맨들맨들합니다. 막 미끄러져 손가락이. 근데 얘는 진짜 뭐 모래 먼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이게 또 안 좋냐? 커세어 PBT가 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국산 PBT 여러분 아주 맨들맨들한 거 있거든요. 여러 개 이제 제품들 제가 끼워봐서 써봤는데 아주 맨들맨들한 거 있습니다. 그거는 맨들맨들한 감이 좋은데 칠 때 느낌이 한마디로 무거운 느낌이 안 들어요. PBT인데도 그래요. 왜 그런지는 몰라. 직접 써보시면 압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쳤을 때 꽤 무거운 감을 줍니다. 한마디로 쳤을 때 타건 느낌은 정말 이도 좋거든요. 이제 커세어 PBT도. 근데 얘는 이 타건감도 솔직히 말하면 커세어 이 PBT보다 조금 더 좋고 요 키캡이 그리고 아주 맨들맨들하고 그리고 훨씬 더 뭐다? 예쁘다. 결론은 훨씬 더 예쁘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굳이 이 밑에 별 때문에 포기하고 이걸 PBT를 써야 되나. 제가 그거 써봤는데 제가 이거 두 개를 거의 이러면 5일 동안 써봤거든요. 또 번갈아 가면서. 근데 이상하게 얘한테는 좀 정이 안 가더라고, 솔직히. 얘는 무선이고 얘는 이제 유선이긴 하지만 얘는 LED가 들어오고 얘는 LED가 안 들어오면 얘는 여러분 이제 LED가 이제 안 빼도 돼요. RGB는 왜냐면 RGB는 보시면 요 안에 기판
기판 안에 묻혀 있거든요. LED가. 아, 그래서 간섭이 아예 없습니다. RGB 키보드는 원래 그래요. 어, 이제 축 자체가 이제 체리 신축이고 요런 것들은 체리 여러분 축이기 때문에 보시면 LED 다 빼버렸잖아. 이게 원래 LED 엄청나게 큰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키캡에 간섭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 다 빼고 쓰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키보드를 잘 아시는 분들은. 어, 이런 거는 다 어디서 정보를 얻냐. 어, 키랩에 가시면 거의 키보드 덕후 거의 키보드계의 0.1% 모였거든요. 말하는 거 보면 수준이 높아가지고 저도 끼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죽어드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그렇다면 그런 거지. 당연히 그분들은 뭐 거의 커스텀의 끝판왕을 달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어, 여기다가 아, 얘를 끼우고 어, 얘를 빼고 얘를 끼울 겁니다. 아, 두 개는 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토끼 키캡인데 색깔만 이렇게 좀 다른 거죠. 어, 얘는 조금 이제 블루 상판이라서 이걸 끼운 거고 얘는 조금 어, 조커. 이건 조커입니다. 토끼 키보드 조커라는 키캡인데 아, 정말 예뻐. 요것도 예쁘겠네요. 어, 자, 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요거를 제가 한번 끼워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어, 끼우기 전에 타감감을 한번 들려보시죠. 자, 여러분 우선 두 키보드 어, 두 키보드 여러분 풀 윤활을 했습니다. 어, 공장장님께서 두 키보드 다 풀 윤활하고 가격은 동일합니다. 13만원 풀 윤활 하는데 자, 그럼 우선 이제 어, 얘랑 얘랑 어떻게 다른지 참 우선은 얘 키캡 갈기 전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얘 먼저 칠게요. 자, K65 없고 K63에다 이제 어, 더기 키캡입니다. 더기 키캡. 자, 하셨습니다. 아, 여러분 확실하게 요쪽 키보드가 조금 더 타건이나 이제 뭐 소리가 엄청나게 좋죠. 근데 얘는 여러분 어 스페이스가 PBT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소리가 스페이스로 이랬습니다. 어, 얘는 이제 스페이스가 커서 PBT라서 완벽하게 딱딱딱. 아, 얘는 가볍잖아요. 아, 얘는 ABS고요. 이제 PBT가 아, 얘는 PBT ABS. 자,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덕지 키캡을 한번 간 다음에 제가 또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다 끼웠습니다. 다 끼우고 조명을 껐어요 여러분. 어, 야, 우선은 어, 훨씬 더 예쁩니다. 어, 솔직히 PBT가 커져 볼 것보다는 어, 훨씬 더 보시면 와, 정말 예쁘죠. 어, 스페이스바랑 여러분 이거 두 개는 호환이 안 돼요. 얘네들이 조금 더 쉽게 말해서 뭐 깁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꼽으시려면 그냥 원래 이거 있는 거 꼽으셔야 돼. 근데 좀 작게 나와요. 어, 근데 저는 그냥 컷에 거 꼽았네요. 어, 야, 진짜 컷에요 이거. 스페이스 때문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6만원 주고 이걸 사야 돼? 야, 왜냐면 아, 스페이스바가 PBT 이제 치는 맛이 여러분 좀 크거든요. 근데 요 키보드는 이거 한마디로 스페이스만 따로 안 팝니다. 어,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요 스페이스 길이만큼 제작된 게 없어요. 아, 그것만 따로 만들어서 팔면 제가 보기엔 대박 날 것 같긴 한데 밑에 줄만. 어, 우선 끼우려면 이렇게 다 끼우면 됩니다. 이렇게 우선 다 끼워도 다 PBT예요. 얘도 PBT, 얘도 PBT. 근데 어, 저거를 6만원 주고 이제 요것만 쓰기엔 좀 그렇죠 여러분. 아니면 그냥 원래 거 ABS 써도 됩니다. 어. 자, 우선은 이렇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이래 물어보시겠죠? 얘네들은 여러분, 아, 키캡 퀄리티가 장난 아닙니다. 이게 이중사출인데, 요 안쪽에는 이중사출을 들어간 게, 이게 쉽게 말하면 요 글자 폰트 있죠, 여러분. 어, 요 글자나 이제 각인된 거. 요게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런 키캡은 더 키캡이 유일무이하게 최고입니다. 아, 이 염료수나 그런 것보다 훨씬 한마디로 훨씬 더 예뻐요. 어, 직접 보시면요. 어. 자, LED. 아. 또 이제 어, 저 컷에야 이제 PBT는 여러분 이제 투과가 되잖아요. PBT인데 그런데 LED가 말했지만 저기 거의 빛이 반 이상 줄어듭니다. 그래서 별로 안 예뻐요. 진짜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K65 이제 리뷰한 거 보시면 저 키캡 찍고 저 키캡 씌우고 한마디로 LED 보여준 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 하나도 별로 안 예뻐. 솔직히 이 키보드이라면 참 닌자 키보드 아니 그런거나 아니면 그냥 LED2가 안되는 거 막혀있는 게 더 예뻐요. 실제로 보시면 이 키캡 자체도 이러면 아주 이제 보시면 아주 조커 키캡 와 정말 예쁘죠. 근데 LED가 이렇게 보이는 게 얘네들은 더 있어 보입니다. 신기하게 추가돼가지고 이제 그 이제 뭐고 키캡 위에 여러분 투과된 이제 영문이 있죠. 그런데 미치면 더 없어 보이거든 키보드가. 아, 진짜 밝은 거 빼고 레이저 블랙이도 V2 같은 거 빼고 진짜 그런 거 빼고 나서야 커세시리 중에서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안 밝고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투과가 안 되는 키캡을 쓰는 게 한마디로 LED가 더 은은하고 이제 더 예쁘게 보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훨씬 예쁘잖아요. 이건 여러분 직접 비교해보시면 안된 비교해보시면 압니다. 제가 리뷰 찍은 거랑 이게 훨씬 더 예쁩니다. 2가 안 되는 게 훨씬 더 예뻐요. 이 키보드 자체가 이런 식으로 자 우선은 연동을 해놨으니까 뭐 저 뒤에 보시면 저 뒤에 쟤네들 있죠 같이 이게 리플 효과 먹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쟤네들만 먹는 게 아니라 여 패드도 먹고 저 컴퓨터도 먹고 같이 먹어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야 역시 아 근데 키캡 정말 좋다 이거. 이러다가 이제 딱 바꾸면 이렇게 다 같은 색깔로 변신 이렇게 변하죠. 뭐 키보드 컴퓨터 색깔도 같이 바뀌는데 그건 여러분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요. 자 우선은 타건음 타건음을 한번 들어봅시다. 타건음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 뭐 말이 필요 없죠 여러분. 그냥 뭐 여러분 귀에 듣는 순간 느끼실 겁니다. 야 저거는 그냥 뭐 현존 이제 세계 최강 세계 최강 키보드입니다. 얘가 제가 쓰기에는 지금 텐키리스부터 이제 하도 이제 여러 키보드를 엄청나게 리뷰를 많이 찍었지만 이제 풀 유나를 접하고 나서부터 이제 키랩에서 한번 놀다가 이제 얼떨결에 맡겨봤는데 야 한번 맡기니까 계속 맡기게 되네 이게. 야 이게 여러분 소리부터 다르죠. 커세어의 지금 커세어가 원래 허세어라는 소리 듣고 스테빌라이저가 그렇게 까이고 이제 그렇게 까이다가도 이제 한번 공장 다녀오면 거의 이거는 뭐 신급입니다. 신급. 레이저도 여러분 제가 한 개 보내놨는데 솔직히 레이저는 뭐 와도 여러분들 때문에 한마디로 그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녹축을 훈련을 한번 맡겨본 거고 이제 아직까지 안 왔지만 근데 와도 레이저는 그렇게 많이 안 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현재 다 커세 제품들로 쓰고 있고 이제 레이저는 시냅스가 고쳐지면 제가 또 사용을 좀 하겠지만 시냅스가 어느 정도까지 안정적이게 안 고쳐질 때까지는 계속 커세를 쓰겠네요. 근데 말이 필요 없죠 여러분. 이거는 뭐 그냥 끝났습니다. 끝났어. 현재 여러분 제가 만약 기성품으로 늘 말하지만 구할 수 있는 최고의 키보드는 그냥 커세어가 최고고 여러분 제가 다 써봤습니다. 제가 안 써본 키보드가 없잖아요. 뭐 무접점부터 해서 리얼포스까지 다 써봤습니다. 노바터치가 제가 자주 쓰긴 제일 자주 쓰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못 구해요. 단종됐고요. 중고로 구하려고 해도 이제 키보드만 여러분 한 25만원 정도면 중고 가격으로 그렇게 좀 괜찮은 것들은 그 ISO 배열이 또 희소성에서가 더 비싸거든요. 일반 요런 이제 미국 배열이 그 다음에 알루미늄 프레임 같은 거 구하려면 저거는 뭐 돈 주도 못 구합니다 여러분. 20만원 주도 못 구해요. 저는 저거 거의 중고로 살 때 한 30만원 샀거든요 프레임만.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뭐 진짜 뭐 한 몇천 명 중에 3명 갖고 있는 거 저런 키보드 말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현재 구매할 수 있는 키보드 중에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K65, K70 이렇습니다. K95도 좋긴 좋은데 매크로 키만 쓰면 참 좋긴 한데 K95가 여러분 저거거든요. 저 뒤쪽에 저기
밑에 거 저기 LED 도는 거 보이죠 여러분. 재미입니다. 이제 매끄럽기만 없으면 솔직히 제가 최고인데 매끄럽기가 안 불편하신 분들은 솔직히 K70 살 바에는 제 사는 게 맞고요. 근데 매끄럽기 불편하다 그럼 K70 저 위에 있는 거 사시면 되고 이제 커서 텐키를 쓰겠다. 텐키를 쓰는 지금 제가 쓰기에는 여러분 K65가 좋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K63이 여러분 얘는 무선이거든요. 무선이라서 이게 뭐 이렇게 뭐 프로파일이나 이렇게 얘네들 다 먹습니다. 먹어요. 근데 얘는 이제 여러분 그게 RGB가 아니에요. LED가 전 다 뺐긴 했지만 LED가 RGB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연동이 안 됩니다. 연동이 LED 단색이 쉽게 말해서 여기 타자를 막 치거나 하면 이제 쉽게 말해서 얘네들이랑 뭐 저렇게 LED RGB로 연동이 아예 안 되고 얘는 완전 따로 놉니다. 이 효과 자체가 아예 뭐 링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K63이 새로 나왔긴 한데 근데 무선입니다. 그건 편안한 감이 있죠. 근데 얘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뭐 쓸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떤 근데 얘도 여러분 정말 좋아요. 와, 보강판이 엄청나게 좋은 게 들어갔습니다. K63 이게. 와, 보강판. 소리 봐봐. 소리. 야, 이거 키보드 소리 아니야, 이게? 거의 벽돌 소리인데?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 요거는 이제, 제가 충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보시면, 충전기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있거든요. 여기다. 똑 하는 거 있으면 똑 했다가 똑 빼는 거. 그거 하면 아주 충전이. 원래 마이크로핀을 꼽아야 되는데, 마이크로핀은 여러분, 이게, 한 방향으로 나 되잖아요. 근데 요거 한마디로 커넥트 꽂고 한마디로 이제 일반 자석형 이제 충전기, 자석형 충전기를 딱 하면 그냥 알아서 지가 딱 붙습니다. 동그래 가지고 그냥 아무 때나 그냥 근처에 갖다도 딱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전이 아주 편해 가지고 제가 요런 식으로 지금 얘는 쓰고 있네요. 근데 얘도 많이 쓰고요. 저는 얘도 많이 씁니다. 근데 리뷰 찍을 때는 보통 이 키보드를 쓰고 왜냐면 얘는 저 멀찌감치 치워 놓고 보통 제가 리뷰 찍다가 다른 거 검색하고 막 그럴 때는 이걸로 검색하거든요. 요 키보드로. 왜냐면 편하니까 무선이니까 얘는. 근데 일반적으로 작업하고 그럴 때는 솔직히 K65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찍을 때는 K65를 제일 많이 쓰는데 강의할 때는 근데 뭐 일반적으로 그냥 캠 끄고 혼자서 작업할 때는 거의 노바터치만 쓰고 있습니다. 무접점 여러분 저거 풀룬을 한번 써보시면 토프레츄 진짜 엄청나게 그냥 좋아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K65의 이제 더키 키캠 이제 조커 키캠을 한번 끼워봤네요. 우선은 제 판단은 여러분 커세어 PPT보다는 얘가 훨씬 더 좋습니다. 진짜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 진짜. 그지만 지금 이 부들부들한 감과 여러분 타건 딱딱한 감, 훨씬 더 이 키캡이 좋습니다. 그 대신 밑에 줄이 호환 안 되고 이제 밑에 줄을 PPT 못 낀다는 아쉬움이 이제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 사실 거면 그냥 커세어 우선 커세어 PPT는 여러분 안 예뻐요. 안 예쁘고 LED 추가가 돼도 LED 거의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예쁩니다,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예뻐요, 진짜. 거짓말 치고. 아니면 제가 안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 제가 적극 추천드리네요. 이제 기성품 이거 제가 늘 말했지만 여러분 기성품은 풀 윤활 안 할 거면 아직까지는 레이저 블랙이더 V2가 제가 느끼기엔 제일 좋고요. 탱기 토너먼트 버전도 그렇고. 근데 풀 윤활을 다 할 거다. 다 할 거면 K65 현재 모든 키보드 한번들 제일 비싼 키보드 다 통틀어서 거의 갑입니다. 이 판매스터는 레이저 거예요. 원래 거세 판매스터 있긴 했는데 K 이제 65가 K70 똑같긴 한데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 저는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써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리뷰를 해봤네요. 자, 여러분 다음번에도 이렇게 뭐 제가 뭐 여러분들이 뭐 조금 구매하실 때 뭐 요거 살까 저거 살까 구매하더라도 좀 제일 최선의 선택이 되게 한번 도와드릴게요. 저도 여러분 이 키캡까지 오기 전까지 진짜 어마무시하게 키캡을 전부 다 종류별로 지금 키캡만 여러분 그 20개가 있어요. 저희 집에 세트만 PPT 다 합쳐가지고 PPS랑 다 끼워보고 진짜 끝내 제일 마음에 드는 선택에서 끼운 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 끼워보고 끼운 거니까 충분히 믿고 사셔도 됩니다. 이건 제가 허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돈 주는 거 다 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이제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야, 진짜 좋다, 근데. 야, 더키 키보드는, 야, 뭐, 하여튼 다 잘 만들어. 키캡도 잘 만들고, 키보드도 잘 만들고.